오늘 업종 종합 상황은 2,458포인트로 코스피 상승 마감했습니다. 근데 이게 하루 상승했다, 하루 하락했다, 이걸 보는 게 조금 무의미한 게, 요거를 이렇게, 약간 모노 차트로 단순화시켜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상승하고 있는 형태잖아요. 근데 이거를 분봉으로 이렇게 환산해가지고 일분봉 이렇게 보면 그냥 굉장히 다이나믹합니다.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이렇게 쭉 돌이켜보세요. 막 이렇게 막 급락했다가 막 급등했다가 막 이렇게 되죠. 이런 것처럼 이걸 제가 보여드린 이유가 있어요, 지금.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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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등, 급등, 급등 막 이렇게 계속 반복되죠. 아, 막왜 이렇게 막 지수가 내려갈까? 내거 계좌는 언제 좀 오를까? 짜증난다. 언제 복구 되냐? 이러면서 지금 막 답답하실 텐데, 요거를 일봉으로 이렇게 바꿔서 환산해 보면 상승하고 있어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것처럼요, 정말 단순하게 이렇게 일분봉, 심지어 이거 틱봉으로 만약에 본다면 진짜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정신이 없죠. 틱봉은 더막 현란합니다. 오늘 하루만 해도 어제부터 급락 급등이에요. 근데 이거를 분봉으로 이제 바꿔 보면 이것도 막 급등락이 막 심하죠. 지금도 1분 지나니까 또 하나 나온 거거든요. 이거를 직장인분들한테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가끔 이제 방송 보면은 5분봉 많이 나와요. 5분봉으로 보면 좋다. 뭐 단타 할땐 3분봉으로 해라. 이런 얘기들 많지만 직장인분들은 휴대폰 계속 그렇게 보고 있으면 눈치 보이잖아요. 그리고 업무에도 지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의하시고 업무 보시고 다 하다가 이게 뭐 30분이나 1시간에 하나 정도씩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분봉으로 치면 60분봉이 낫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캔들이 생기는 게 1, 2, 3, 4, 5, 6, 7. 7개가 딱 생기죠. 이게 급등락하지 않는 이런 그림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일봉도 마찬가지고. 원래 직장인분들은 일봉도 보지 말고 주봉보라는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걸 만약에 월봉으로 이렇게 본다? 정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코스피, 코스닥 올라가고 있는 이 흐름에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 시장이 급락한 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쵸? 물론 뭐 여기서 샀으면은 급락이죠. 근데 이게 뭐이 그림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막 중국처럼 10%대 막 이렇게 하다가 뭐 7%, 6%막 이렇게 그런 상황도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은 항상 비슷합니다. 3%대, 4%대, 2%대. 이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줄었죠.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가 저만큼까지 갔다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올랐어요. 그것에 대해서 반납하고 있다. 또 거래량이 또 집중돼 있었죠. 동학 개미운동 막 이래가면서 거래량 많이 들어오고 해서 기대감 때문에 증시가 많이 부풀려져 있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다 반납돼서 도로 내려왔다. 정상 궤도에 들어왔다? 원래 이랬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죠. 근데 이제 제가 여기 카톡방을 제 것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이제 보잖아요. 주식과 관련된 건 제가 다른 건안 들어가는데 뭐 게임이랑 관련된 아니면 뭐 이런 잡담을 하는 이런 개인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오픈 채팅방에서도 주식 얘기 많이들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 이렇게 들어보면 아유 그냥 뭐 죽겠다 살겠다. 제가 한번 추매를 하시는 건 어떻겠느냐 그렇게 슬쩍 얘기를 했더니 아니 그거 머리로는 모르냐 추매하는 거 당연히 알지 근데 여기서 사서 올라간다는 보장이 어디 있냐 더 내려갈 것 같다 불안하다 무섭다 돈도 없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이 딱 추매 타이밍이죠 지금 사시는 게 좋다 만약에 더 밀려? 더 밀리면 땡큐 한번 더 사면 돼 전에도 한번 일본 기준으로 매수하시기 좋은 타이밍을 2300도 있고요 2300 그리고 2000에서 2200 사이, 요 사이. 그리고 2000 아래. 이건 뭐세 번의 찬스가 있는데. 2300 아래로 들어오면 이제 매수를 해도 좋은 그런 시기가 됐다. 2300, 2276 찍고도 도로 반등했죠. 그것처럼 2100에서 2300 사이는 쌉니다. 저평가 구간에 들어섰고요. 사실 여기는 좀 공부를 잘하고서 열심히 한 사람들의 영역이지. 여기는 과매수 구간이에요. 그리고 2100에서 2000 사이. 진짜 싸다. 2000이 넘어가? 이건 비정상. 그래서 2000 이하로 내려오게 되면 집기를 파시라고 했죠. 컴퓨터도 팔아도 돼요. 노트북으로 하셔도 돼요. 노트북도 팔아 그냥 휴대폰으로 해도 됩니다. 휴대폰도 없어서 팔아 그냥 회사에서 뭐 어디 뭐 저기 VM 하나 연결해가지고 뭐 그냥 뭐 아마존 AWS 하나 개설해가지고 거기다 하면 되지. 휴대폰도 필요 없어. 다 팔고 현금 만들어가지고 사셔야 되는 타이밍이고. 2000에서 2200 사이는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네, 있는 돈다 끌어다가 사시면 되는. 그렇다고 막 단타 급등주 막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좀 안전한 그런 종목들 좀 사시면 좋은 타이밍이고 2200에서 2300도 매수하기 좋다. 근데 지금은 넘어갔죠. 물 건너간 얘기예요. 지금은 해당이 없다. 차라리 내리면 잘 됐네.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시라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 현재 상태는 증시가 어디까지 왔느냐. 그걸 한번 보면 지금은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구간이 기술적 반등을 할수 있는 구간이 0.38 정도까지. 추가적인 하락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더 내리더라도 여기서 급락이 나오더라도 0.38까지는 찍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을에 당연히 오겠거니 하는 구간이고요. 지금 좀 냉정하게 기다려야 되는 구간은 사실 2500선입니다. 2500선을 돌파하지 못하면 그렇게 시장이 매력적이진 않아요. 그냥 과하게 내렸으니까 조금 오른다? 그냥 그 정도로 보시는 게 좋겠고. 오늘도 뭐 쇼커버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쇼커버가 뭔 얘기인지 모를 수도 있는데, 이 증시에 뭐 이런 영어들이 되게 많아요. 쇼커버라는 거는 갚는 과정인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공매도를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여기서 사서 비싸게 파는 거잖아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건데, 공매도는 거꾸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남한테 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삼성전자 좀 팔고 싶은데 난 내릴 것 같아.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식 좀 빌려줄래? 해가지고 먼저 파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사람이 뭐 B라는 홍길동한테, 이 사람이 삼성전자 주식을 100개 들고 있었어요. 근데 이 A라는 사람 주식이 없어. 그러면 이 B라는 사람한테 뭐 50개만 빌려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가격이랑 상관없이 이 사람 그냥 장기 투자할 사람이에요. 그러면 가격이랑은 지금 만 원이 됐든 5천 원이 됐든 3천 원이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50개만 갚으면 되는 거거든요. 개수로 갚는 거예요, 개수로. 그러니까 50개를 여기서 먼저 팔아놓고 나중에 주가가 내려가게 되면 여기서, 그러니까 최대한 싸게 사는 게 좋겠죠. 그래야 이만큼이 자기의 차익이 되니까. 최대한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매수를 해서 이 사람한테 다시 50개를 갚아서 준다. 이게 쇼커버입니다. 다시 사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증시가 내려가는 과정에서 요새 이제 뉴스에 계속 나오죠. 불법 공매도. 그러니까 무차익 공매도를 했다. 이게 무차익 공매도는 뭐냐면, 이게 구조적으로 이 사람이 100개를 들고 있으면 그걸 50개를 빌려다가 팔아야 되는데, 이게 시스템적인 문제인지, 제가 이거 기술적인 요인은 잘 모르거든요. 증권가의 상황을 잘 모르니까. 여튼 요거를, 빌리지 않고 먼저 팔 수가 있다 그래요. 50개를. 50개를 먼저 팔아놓고, 그 다음에 50개를 사서 갚는다. 이게 무차익 공매도인데, 이건 불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차익 공매도, 남한테 빌려가지고 팔고 나중에 갚는 거, 이거는 합법인데, 그러면 이 B라는 주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증권사 아니면 이제 해외 증권사, 특정 증권사에서 이제 이슈가 좀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있지도 않는 주식을 먼저 팔수 있다. 좀 그렇게 돼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강력하게 제재하겠다. 그리고 뭐, 이거를 벌금을 매기겠다. 근데 이게 벌금 나와봐야 지난번에 이득을 봤었던 것을 다 상쇄하지도 못하죠. 다 회수하지도 못해요. 그리고 그거를 돌려받았다고 하더라도 개인 투자자들, 손해본 개인 투자자들한테 돌려줄 방법도 없잖아요. 삼성전자 주가 내린 사람들에게 똑같이 나눠드리겠습니다. 뭐 이럴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다시 국고로 환수가 되는데, 그 국고 환수한 것이 결국은 지금 뭐 거래세이나 뭐 이런 데또 사용되고 있다. 또 우리는 그냥 그렇게 좋게 판단해야죠. 여튼 오늘 뉴스가 나오는 얘기는 뭔 얘기냐면, 그동안 뭐 차익 공매도가 됐든, 불법 공매도가 됐든 간에, 공매도를 하는 과정에서 증시가 많이 내렸고, 다 팔아가지고, 팔아 해가지고 내려온 건데, 내려온 와중에 다시 사서 갚아야 되는 상황이 됐다. 그런, 사서 갚아야 되니까, 주식을 사는 과정에서 매수세가 붙는다. 그래서 증시가 살짝 오르고 있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구간에서 공매도하고 다시 사서 갚고, 그리고 저점에서 매수해서 평균단가 돼서 팔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구간에서는 기술적 반등, 데드캣 바운스가 나오는 거예요. 데드캣 바운스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모든 구간이 다 그래요. 증시에서는 그냥 급락 이런 게 없습니다. 다른, 이거 제가 지금 시수로 보고 있는데, 데드캣 바운스, 그죠? 데드캣 바운스 여기 있죠? 데드캣 바운스 다 있어요. 데드캣 바운스 다 있습니다. 데드캣 바운스 다 있어요. 모든 구간에서는 데드캣 바운스가 있습니다. 여기, 심지어 여기 그때 코로나 V 급락할 때 여기도 데드캣 바운스가 있어요. 모든 구간에서는 기술적 반등이 나옵니다. 공매도 한 거를 갚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을 정도의 기술적 반등이 0.38 정도 돼요. 이제 0.5 정도까지 올라오게 되면 정상적으로 완전히 이제 이전 파동의 하락 추세를 돌파하고 이제 새로운 상승 추세로 돌아서게 됩니다. 이제 그 타이밍이 2500선이라고 본다는 거죠. 2500이 좀 넘어야 증시가 좀 안정이 될 거다. 그리고 아까 눈높이에다가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거를 좀 눈높이 수준으로 조금 간단하게 공식처럼 말씀을 드리려고 하나를 정리를 했어요. 요거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 종합. 이게 MTS도 마찬가지고 HTS도 마찬가지고 키맨은 첫 번째 화면에 아마 거의 뜰 거예요. 근데 어떻게 활용하는지 모르겠다. 오늘 많이 팔았어? 아, 그럼 내거좀 올라야 되는데, 내거왜안 올랐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오늘 많이 샀어? 그러니까 많이 산 거야? 조금 산 거야?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냥 뭐, 테레비 보니까 뭐, 오늘 뭐, 코스피 지수는 뭐가 올랐고, 외국인은 5천억의 순매수에 의해서 뭐 올랐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게 나랑 뭔 상관이지? 내 종목이나 좀 올라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거를 그냥 공식처럼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내용인즉, 무슨 소린 거 아니. 요거를, 여기다가 또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요토에다가 따로 정리해드릴게요. 왜냐면 또 카톡방에 안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자, 첫 번째는 일단 외국인이 많이 사느냐, 외국인이 많이 파느냐를 먼저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아이고, 말 잘못했네.
세 번째, 요렇게. 자, 요렇게 해놓고, 매매 동향이랑 같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개인 건볼게 없어요. 개인은 의미가 없습니다. 외국인이 매수를 많이 하고 있다? 코스피만 보시면 돼요. 코스피를 봤더니 오늘 외국인이 순매수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오늘 외국인이 많이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대형주를 사시면 돼요. 삼성전자라든가 LG 에너지솔루션이라든가 삼성 SDI라든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